올해부터 대전 지역 모든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시간이 오후 7시로 연장됩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2022년 대전교육 주요 정책의 핵심 사업을 발표했는데 3월부터 시내 148개 전체 초등학교당 최소 한 개실은 오후 7시까지 돌봄교실을 필수 운영키로 하고 이를 위해 보건인력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회복과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교육과정도 신설하는 한편 진잠초 방성 분교 부지에 공립형 대안학교도 신설합니다.